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58번째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사의 마지막, 우리가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은 흔히들 문법책에서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말이 이게 참 되게, 이게 참 웃기죠. 예. 여러분, 이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이라는 말, 이거 몰라도 되고요. 이거요, 그냥 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거처럼. 그러니까 인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사를 행하는 주체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어떤 독립적으로, 그냥 분사 자체만 독립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인데, 그런데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그냥 수거처럼 알아두시면 됩니다. 몇개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몇번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짧은 문장들, 이 기초적인 문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보시면은 generally speaking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수거로 뭘까요? 뜻이 일반적으로 말하면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냥, 예,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generally가 일반적으로죠. speak가 말하다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예요. 그쵸?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면서 요 내용이 문장 전체를 이제 꾸며주듯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성이 살죠. 더 오래 살죠. 누구보다? 남성들보다. 되셨죠? 예,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겠어요? 2번은 strictly가 뭐예요? strictly가 이게 엄격히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요, 이거는. 엄격히 말해서 이 문장이 어때요? is not correct죠? 예,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은 뜻이 뭘까요? 3번 judging from his accent죠. 이 judge가 뭐예요? 판단하는 거죠. From은 뭐뭐로부터죠. 그러니까 뭐뭐로 판단하건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의 악센트로 판단해 보건대, 그는 어때요? Seems to be an Italian. 이탈리아 사람이다. 이태리 사람이다. 그쵸? 이태리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판단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제가 별표를 하나 칠게요. 왜 그러냐면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의미가 뭐예요? Ta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죠? take에,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어디 속으로 데리고 가요? consideration, 고려, 숙고,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고려 속으로, 숙고 속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고려해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그래서 take something into consideration. 이게 이제 무엇을 고려하다라는 거죠. consideration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account를 써도 됩니다. account. take something into account 해도 무엇을 고려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또 무언가를 고려해 볼 때, 라는 표현이 또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몇 가지만 적으면, 여러분, 기분 있죠, 기분. 이 기분 다음에 뒤에 그냥 명사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기분 다음에 대절이 와서 대절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considering이 있습니다. considering. 예. 이것도 무언가를 고려해 볼 때. 하고서 여기에 something이 나오겠죠, 뒤에. 예. 이 something을 고려해 볼 때, 또는 something을 이렇게 왼쪽에다 쓰고 뒤에 과거분사를 쓸 때도, 그쵸? 예, 과거분사를 쓸 때도 이 something을 고려해 볼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자, his lot이죠? 예, lot이 뭡니까? lot. lot이요, 여러분. 아이고, 지워졌네. 이 lot이, 여러분, 이게 운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운명이 어땠다? was a happy one이죠. 이 one은 운명을 받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해 볼때 그의 운명은 행복한
그러한 종류의 그러한 운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은요, 토킹이죠. 예, 토킹 오브죠. 오브는 여기에서 뭔가에 대해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TV에 대해서 뭐예요? 토크가 말하다죠. 그러니까 TV에 대해서 말하자면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아시겠죠? TV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프로그램을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best 최고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granting 대신데요. 얘는요. 양보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비록 뭐뭐이지만이에요. 설사 뭐뭐라도라는 뜻이에요. 설사 뭐뭐라도, 설사 대절이라도, 즉 그가 he was drunk죠. 그가 술 취했을지라도, 그쵸? 그것은 is no excuse죠. excuse가 뭐예요? 변명이죠. 변명이 안 된대요. 뭐에 대한 그의 conduct,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보시면은 디모크라시죠?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이즈 다음에 컴마 컴마 걸어 묶어야겠죠? 자, 그런데 또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 들어가 있죠.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말해서 민주주의는 뭐예요? something이죠. 근데 thing은 something으로, something 뭐 everything, anything은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잖아. 매우 최근에 어떤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인류의 역사가 몇년 됐어요? 한 6000년, 7000년, 8000년 이렇게 됐잖아요. 수메르 문명부터 해갖고.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 인류의 역사에 거의 지금 최근의 것이죠. 그쵸? 예. 자, 그래 역사적으로 볼때 그렇다는 거고. 자, 8번 보시면은 세상이, 그쵸? maybe죠. 예, 걸어 묶어줘야겠죠. broadly speaking은 뭐겠어요? Broadly가 뭐예요? 넓게죠. 넓게 말해서 세계는 어떻다? Be full of죠. 예, 무엇으로 가득 찬? Be filled with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Be filled with.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그렇지만 it, 그것은 뭡니까? 세상이겠죠. 세상, 그죠? 세상은 또 포함하고 있대요. 뭘 포함해요? A million things예요. 수백 가지 것들을, 수백만의 일들 또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포함하고 있대. 근데 그 수백만의 것들은 뭡니까? 그 안에서 we can find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The joys of life죠. 삶의 즐거움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백만 가지의 일들이 있다는 거죠. 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문장을 살펴보았고, 좀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걸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judging by죠. 아까 앞에서는 judge from이었죠. judge by도 뭐예요? 뭐뭇으로 판단하건대요. 뭐뭇에 의해서 판단하건대, 뭐에 의해서 판단합니까? The appearance of the room이죠. 그 방의 appearance는 외관입니다. 외관. 그쵸? 겉모습이에요. 그쵸? 그 방의 겉모습으로 판단해 보건대, 자, 그들은 must have been very poor이죠. 그러니까 매우 가난했음에 틀림없었다죠. must have pp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죠. 요거는 제가 그냥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must가 의미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당위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추측의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뭐예요? must의 과거형은 뭘로 써야 돼요? 바로 had to로 써야겠죠. had to. 그런데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과거형은 뭘로 써야 될까요? had to를 쓰면 안 되겠죠? must have pp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must have pp. 예, 이게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must have pp는 무조건 의무가 아니라 추측으로 이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들이 가난했음에 틀림없었어요. 자, for는요, 여기에서 접속사로 이 because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예, 왜냐하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for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부사절이 껴들어갔죠. 예, 비록 그 날씨가 bitterly cold죠. 엄청 추웠어요. 춥기는 했을지라도 there was no fire. 불이 없었기 때문이다죠. for에 걸리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불이 없었고, and their only furniture. 그리고 그들의 그 가구, 그쵸? 그들의 유일한 가구는 뭐였어요? 유일한 가구는
이게 지금 다 for에 연결되는 겁니다. for에 이건 좀 표시를 해놓을게요. 접속사 for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for에 there was no fire랑 and가 연결해주고 there only furniture was a few chairs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chairs, a table, and an old piano 여기까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개의 절이 여기 이렇게 주어 동사가 and로 연결돼서 for에 이제 연결되는 거죠. 자, 불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Their only furniture. 그들의 유일한 가구는 뭐였다? 몇몇 의자들이랑 테이블이랑 오래된 피아노 뿐이었기 때문이다가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불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주 가능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토킹이죠? 예, 토킹 오브는 뭐뭐에 대해서로 해석하라고 했죠? 닉네임에 대해서 말하자면, 닉네임이 뭐예요? 별명이죠, 별명. 별명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매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죠? 어떤 습관이에요? Of giving nicknames to our teachers. 우리의 선생님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나쁜 그러한 습관이 있죠. 예, 그래서, 학교마다 다 선생님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저 때는 담탱이라 그랬어요, 담탱이. 그쵸? 담탱이.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참 별로 안 좋은 말이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에 그 부사관들이 군인을 군발이라 그러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군발이라 그러면.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라 그러면은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다 그게 있었죠. 별명. 그쵸? 어디든지 있는 그 선생님들, 아주 무서운 선생님을 뭐라 그래요? 독사라 그러지 않나요? 독사? 저 때도 이런 분이 있었는데, 예. 아무튼 이게 나쁜 습관이라는 거죠. 예. 별명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선생님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나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it's a shame to confess it. 자, 그것을 자백하는 것, 이게 진주어죠. 그것을 자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죠? 이게 닉네임 지어줬던 그 일을 말하는 거죠. 그 나쁜 습관, 그걸 말하는 거, 닉네임 지어주는 거, 그거를 자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하지만 there is a one teacher예요. 한 선생님이 있었죠? 어디에? 우리의 스쿨에. 자, 이 whom은요, 스쿨 꾸며준다고 보시면 안 되겠죠. 스쿨은 사물인데 whom 모더죠. 그래서 teacher가 이 whom의 선행사입니다. 예, 좀 표시를 해둘게요.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수능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있을 때, 그죠? 그런데 뒤에 이렇게 관계사가 후냐 또는 여기에 위치냐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명사가 사람이고 여기 앞에가 사물이라면, 그쵸? 이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절이 얘를 꾸며주는지 얘를 꾸며주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게 훈지 위치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독해할 때도 이거는 우리가 잘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내신이나 또는 수능 문법 문제 풀 때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 한 선생님이 있죠. 그 선생님은 누구예요? 내가 알기를 by his nickname, 그의 별명으로 알아. 그런데 뭘로는 몰라요. 그의 진짜 이름은 모르는 거죠. 예. 저도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담임 선생님은 생각이 나는데 그 별명이 있는 선생님들이 이름이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예, 그게 별로 안 좋은 습관이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더 맨이죠. 예, 남자인데 근데 어떤 남자예요? Who receives affection이죠. affection은 뭡니까? 애정이죠, 애정. 애정을 받는 사람은 그 남자는 넓게 말해서 어떻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다? Who gives it? 그것은 뭐예요? 애정이죠? 애정을 주는 사람이, 그쵸? 애정을 받는 사람이죠? 그쵸? 자, it은 가주어죠? 쓸모없대요. 뭐 하는 것이? To attempt to give it. 그러니까, 시도하는 거죠? 주기로 시도하는 것. 즉, 그것은 뭐예요? 애정이죠? 애정을 뭘로 주는 거예요? As a calculation이니까 계산으로 주는 거야, 애정을. 그쵸?
자, 어떠한 방식으로 in the way 다음에 뒤에서 in which절이 꾸며주죠? 누군가가 might lend money,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방식이죠. 근데 어떻게 빌려줘요, 돈을? 어떻게 빌려줍니까? At interest죠. interest 중에 이 관심 흥미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이자라는 뜻도 있는 거 아시죠? 이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interest는 좀 정리를 하면은 얘가 이자라는 뜻도 있고 이익이라는 뜻도 있고 이해관계라는 뜻도 있어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고 있으시면 좋죠. 그래서 at interest는 이게 이자를 붙여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붙여서 누군가가 빌려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계산으로서 그 애정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떻다? 그것은 쓸모없다는 거죠. 자, for는 왜냐하면이라고 했죠. 앞에서도. 왜냐하면 계산된 애정이 뭐가 아니에요? is not genuine이죠. 진짜가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아닙니까? 느껴지지 않아요. 뭐라고? to be so. 그렇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애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뭐에 의해서? by the recipient. 바로 받는 사람에 의해서 애정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계산된 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로 하시고요. 자, 4번 봅니다. 자, 디모크라틱 거버먼트죠? 민주주의 정부죠. 민주적인 정부는 자, 이게 주어죠. 뭡니까? 정부인데 어떤 정부예요? care for 뭔가를 보살피고 돌보는 거죠. 어떤 생명과 재산을 돌보는 거죠. 누구의? 사람들의. 그렇죠? 예. 그러한 정부라는 얘기죠. 자, 이게 동사 1번이네요. is가. 동사 2번이 increase죠. 그리고 또 민주주의적인 정부는 뭐를 증가시켜요? The sense of fair play죠. fair play는 뭐예요? 정정당당한 경기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 감각, 정정당당한 경기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 이런 걸 증가시킨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 그리고 이제 동사 3번이죠. build가 동사 3번입니다. 그러므로 뭐를 이제 그 build 합니까? 세웁니까? 예, 비교적으로 말해서 비교해서 말하면 그렇죠? 비교해서 말하면이죠. comparatively 비교해서 말하면 그러므로 build 하는데 뭘 build해요? The basis for a peaceful world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기초를 세운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민주주의적인 정부의 아주 장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분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부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